최준영 박사의 지구본 연구소 시즌 2 아버지의 이름으로 The Name of Father 열 번째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프로고요. 네, 이프로입니다. 김프로입니다. 네, 자 저희 신과 함께해서 가장 고정 팬층이 탄탄한 바로 그 프로그램이죠. 우리 최준영 박사의 지구본 연구소, 오늘도 지구본을 돌려주실 법무법인 율촌의 최준영 박사님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자, 우리 최 박사님과 함께 요즘 이제 중동 쪽을 네. 네, 계속 쭉 돌고 있습니다. 너무 오래 있었나요, 중동에? 아닙니다, 아닙니다. 중동이 워낙 또 얘기들이 많으니까. 그럼 네, 또 지난 시간에 시리아, 네. 시리아 하면서 또 굉장히 시의적절했고, 네. 그리고 예고해주신 대로 오늘부터는 이스라엘. 네. 근데 그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 뭐요? 우리가 이제 유튜브로 올리잖아. 네? 유튜브로 올리면 그래도 크진 않지만 조금의 그 애드센스라고 광고료가 나와요. 네? 몇만 원? 몇천 원 이렇게 나오는데 시리아 두 편만 그걸 안 준다라고 통보가 왔네. 문제가 있는 컨텐츠라고. 네. 내가 그럴 수 있죠. 그럼 왜 그런지. 왜냐면 이제 분쟁이다 보니까. 아 그래요? 예. 아, 나 그래서 편파적일 수도 있고. 뭔가 이제 깜짝 놀란 거야. 그래서 내가 노란 딱지 말한 노란 딱지입니까? 취미로 왔는데 아 그래서 야 우리 계정에 문제가 생겼나 보다 딱 들어갔더니 정확히 시리아 그 두 편만 딱 체크리스트에 돼 있는 거야. 그거 희한하더만.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분쟁 지역이다 보니까 네. 그런 상황을 다루면 이제 증오나 갈등 뭐 요즘에 갈수록 까다로워지니까요 유튜브가. 근데 그건 증오나 네. 갈등을 다룬 우리가 증오를 치유하려고 예 그렇긴 한데 뭐 인공지능이 아직 그렇게 머리가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일단 걸러내는군요. 이제 네. 네, 나왔다. 아, 이제 불쾌합니다. 구글 AI보다는 시리아가 아, 시리아. 네, 요것도 자꾸 얘기하면 또 걸릴 수 있어요. 아 그렇지. 아 그렇지. 저희는 뭐 별 불만은 없습니다. 다들 네. 눈치를 너무 보시는군요. 이게 만약에 10만 원 이상이면 내가 소송 하려고 그랬거든. 아주 작더라고. 네. 됐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네. 중동에 참 또 여러 나라들과 늘 사이 안 좋고 그 안에 또 팔레스타인이죠. 거기랑도 너무 저는 하여튼 개인적으로 썩 좀 그 나라 좋아하지 않나? 예뻐 보이진 않아요. 한국 분들이 그래도 제일 좋아하는 나라죠. 예비군 훈련장 가면 항상 이 나라 이야기 꼭 나오잖아요. 광화문에 나가면 태극기 부대 가끔 저거 할 때 있잖아요. 성조기 다음에 성조기 다음에 제일 많은 게 이스라엘 국가. 그건 왜 그런 거예요? 너무 희한해. 나는 네? 그게 진짜 이해가 안 되더라고. 뭐 그 자력 갱생으로 뭐 강 그 부국 강병을 이뤄내겠다 뭐 이런 표현. 아니, 도대체 난 그건 왜 그런지 물어보고 싶더라고. 이거 왜 갖고 왔어요? 뭐 될 만한 국기가 딴 나라들은 마음에 드는 게 별로 없으신 모양이죠. 뭐. 아니 뭐 이제 그럼 태극기만 누르면 되지. 원 플러스 원으로 세트로 파나 성조기하고 팔 때. 기독교에 이제 또 좀 신실하신 분들이 아 우리 또 고향 마음의 고향 신앙의 고향 또 그렇게 보기엔 상당히 또 유대교하고 또 기독교 사이가 사실 좋을 수가 없거든요. 좋아. 저는 그것도 사실 신기해요 보면. 어쨌거나 오늘 이해는 안 됩니다만 여튼 네. 그 나라 이스라엘. 예. 네. 이스라엘은 뭐 우리나라 분들은 다들 잘 아시죠. 작고 강한 나라. 그렇죠. 그다음에 벤처와 혁신의 나라. 네. 그래서 항상 따라하고 뭔가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많은. 아주 우리한테 스트레스를 주는 국가죠. 그렇지 않습니까 보면은. 엄친아 같은 나라. 예, 엄친아 같은 나라죠 보면. 너무 우리의 롤 모델로 강조하는 나라. 예, 뭐 어릴 때는 탈무드 이야기 듣다가 또 좀 크면은 스타트업도 이야기 듣다가 또 군대 가면 또 이스라엘 또 뭐 군 이야기 나오고 평생 이 이스라엘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게 그러네, 대한민국 국민의 그러네. 숙명인데. 엄친아네. 사실은 엄친아라기보다는 좀 과잉 포장, 과대 포장. 된 측면이 좀 된 있죠. 측면이 저는 되게 강하다고 봐요.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서로를 잘 알아야 우리도 이제 객관적인 입장에서 좀 바라볼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네. 오늘 콘텐츠 재밌겠다 이거. 예, 오늘은 좀 다른 이야기를 좀 해볼까 싶습니다. 뭐 이스라엘 대단해요 이런 이야기는 좀 빼놓고요. 네. 예. 뭐 무슨 노벨상 몇 명이 나왔어 이런 얘기도. 아 노벨상 이야기는 뭐 잠깐 뭐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요. 히브리드야. 예. 자,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작죠 나라가. 우리나라보다 작나요? 나라가 우리나라보다 작은 아주 드문 나라죠. 면적이 한 2만 제곱킬로미터. 아, 그밖에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지금 점령하고 있는 지역까지 합하면 3만 좀 안 되니까. 우리가 10만이잖아요. 대한민국이 10만 제곱킬로미터니까. 야, 그럼 경상 남북도에 뭐 강원도 조금 더한 정도 뭐 그 정도 되는데 인구는 900만이니까
사실은 인구 밀도는 상당히 이제 높을 수 높은 네네네. 나라죠. 더더욱이나 사막도 있고 진짜 작긴 작구나. 예, 작습니다 보면은. 그럼 여기서 퀴즈 하나. 네. 수도가 어디죠? 이스라엘 수도가? 텔아비브. 텔아비브. 그렇죠. 네. 우리는 텔아비브로 알고 있는데 예루살렘은 뭐야? 예루살렘이에요. 수도는. 오래 바뀌었어요? 아니요. 그러면. 꽤 바뀐 지는 꽤 됐어요. 바뀐 거는 1980년? 아, 우리가 미국이 인정을 안 한 거구나. 그러니까 이제 국제사회에서 잘 인정을 안 해서 그렇지. 얘네 자신들은? 예, 그러니까 77년까지는 텔아비브가 임시수도였어요. 지비가. 임시수도였다가 1977년부터 이제 행정기관들을 이제 그 예루살렘으로 옮기기 시작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1980년에 법을 만들었어요. 이제 우리 예루살렘이 수도다. 수도다. 예, 라고 하는 이제 법을 이제 만들었어요. 그래서 행정부처 대부분은 지금 다 예루살렘에 가 있어요. 그리고 테라비브엔 그럼 뭐가 남아 있느냐 하면은 네. 이제 그 경제부처 일부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국방부. 그다음에 증권거래소. 이런 것들이 남아 있고요. 우리 기준으로 거기가 수도인데. 네. 원래 그러니까 왜 처음부터 예루살렘을 수도로 안 했어요? 예루살렘이 이제 나눠졌죠. 유엔 그 결정에 따라 가지고 네. 이제 이스라엘 혼자 통치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애매한 면이 있었죠. 그렇죠. 근데 이제 몇 차례 전쟁을 거치면서 자기들이 다 이제 점령을 해놓은 상태다 보니까. 그 얘기 해줘요. 김프로밖에 몰라요 지금. 그 이야기까지 하기 시작하면 또 이야기가 하염없이 또 길어지니까. 그거는 내가 그건 사무실에서 다음, 내가 당신 둘한테 해줄게. 그건 다음 시간에 그러면 한번 이야기를.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그 그래서 배우나 보다. 그 팔레스타인 그 분들 사시는 데랑 완전히 딱 붙어 있는 데인 거죠. 그렇죠. 보면은 그 사실 제일 어떻게 보면 좀 위험할 수 있는 예예 예정 그렇죠. 근데 이제 하지만 예루살렘은 또 모든 종교의 성지죠. 이슬람교에서도 성지, 기독교에서도 성지, 유대교에서도 성지. 3대 종교의 다 성지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안에서는 다 사이좋게 지내셔야 되는데 또 그렇지 못하죠. 어쨌거나 그래서 외교 공관들이 사실은 네. 이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데. 그 결정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부담스러워 하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그 공관들, 대사관들은 테라비브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공사관이라든지, 네. 뭐 이제 다른 이제 네. 그 좀 하위 기관들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경우가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미국이 인정, 예루살렘이 수도다라고 인정을 하면서 대사관을 옮겼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여기에 만약에 우리나라 예. 대사관이 들어간다 치면, 우리나라랑 여기 있는 중동의 다른 국가들이랑 무슬림 국가들이랑 사이가 안 좋아질 수도 있는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지만 미국이 이미 이제 앞에서 다 나갔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뭐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땐 잘 판단은 해야 될 상황인 것 네네. 같아요. 어쨌거나 그래서 수도는 테라비브인가 예루살렘인가 보면은 뭐 예루살렘 공식적으로 보면 예루살렘이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많은 기능들이 테라비브에 여전히 좀 예, 있고. 여전히 있고 그래서 경제 수도다 뭐 이렇게 돌려서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요. 보면은 그래서 뭐 덥고 뜨거운 나라 같은데 스키장도 있어요. 골란고원 쪽에. 그래요. 네, 눈도 시리아 땅이지. 예, 뭐 네. 근데 이제 골란고원 쪽은 잠깐 눈도 좀 자주 오고요. 네. 그래, 꽤 추운 곳이에요. 그래서 어쨌거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사막만 펼쳐진 뭐 그런 곳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덥고 건조하고 네. 이런 지역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뭐 이스라엘 이야기하면 유대인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유대인들은 좀 많은 편이에요. 75%. 그러면 그럼 25%는 누구지? 다 유대인 100% 아니야? 아랍. 예, 아랍인들이 한 20% 정도 되고요. 또 기타가 또 한 5% 돼요. 그러니까 그 팔레스타인 그쪽 지역 말고, 예예. 예. 이스라엘 땅 안에 살던 예, 아랍인들, 땅 안, 아랍인들. 원래 거기에 살던 분들이. 원래 거기에 살던 분들도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랍계 이스라엘인도 있어요 보면은. 아랍계 이스라엘이 예. 남미계도 있고 아프리카계도 있고 유대인들이 세계로 흩어져 살다가 아랍에서 살게 된 유대인들. 나는 피부가 네. 피부가 검은.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은 검은 그러니까 아프리카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하는 유럽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래부터 중동에 계속 남아있던 이분들도 계시고. 그분들이 그러면 우리도 유대인이다라고 할 때 그 근거? 아니 이 원래 이제 유대인이라고 스스로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이 아 저 사람들도 유대인 맞습니다 이렇게 인정은 서로. 원래 합니까? 유대인들은 이제 일단 유대교를 믿으면 유대인 대접을 받아요. 그 다음에 아니면 혈통으로 이제 모계 혈통으로 계속 유대인이라는 걸 증명할 수 있으면 유대인이에요 보면. 모계 혈통. 모계 혈통이에요. 엄마가 유대인. 예, 엄마가 유대인이어야 돼요 보면은 혈통으로 가려면. 정프로가 유대인 아 이런 얘기 하면 안 돼. 유대인이랑 결혼한 거야. 네. 아들 유대인이라니까. 그렇죠. 아 그래요? 네 그렇게 됩니다 보면은. 근데 그게 유지되기가 쉽지 않잖아요. 뭐 하나만 섞여도 유대인일 확률이 적어지지 않나요? 그러니까 엄마는 제일 확실하잖아요. 이제 보면은 모계라는 게 그런 면에서 확실하잖아요. 자식의 엄마가 누구야? 보면 그 엄마 이렇게 따지면은 그러다 보니까 의외로 이제 복잡한 좀 이제 면들이 좀 있고요. 네.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용어는 이제 히브리어긴 한데 아랍어도 뭐 주변이 다 아랍어를 쓰니까 네. 아랍어도 많이 쓰고 또 뜻밖의 러시아어도 많이 써요. 러시아는 갑자기 왜 나와요? 이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의 고향을 따져보면은 그 주로 동유럽 출신들, 러시아 출신들이 많습니다. 원래 옛날에 홀로코스트 이전에 보면은 동유럽 쪽, 폴란드를 비롯한 이 동유럽 지역에 유대인들이 많았거든요. 네. 그리고 러시아 쪽도 많았고요. 보면은 이분들이 이제 뭐 일부 넘어오셨다가 냉전 때는 못 넘어오고 있다가 그다음에 구소련 붕괴 이후에 많이 넘어왔죠. 또 그러면서 러시아어도 이제 일부 많이 사용하고 있고. 그래서 다양한 언어들이 사용되고 있는데 정작 이제 히브리어를 모국어로 정말 이제 집이나 어떤 일상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한 50% 정도라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여러 가지 언어들이 막 섞여 가지고 대충 서로 알아듣고 네. 이야기하고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당연히 이제 유대교 국가, 정교일치 국가 아니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네. 형식상으로는 정교 분리 국가예요. 그러니까 국교가 없어요. 엄밀히 말하면. 예,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많고 유대인들은 네. 다 유대교를 믿기 때문에 유대교가 최대의 종교일 뿐이지 형식상은 이제 정교 분리된 이제 그런 국가 그러다 보니까 유대교가 75% 네. 아까 민족 그 비율대로 이슬람교가 한 17% 그다음에 이제 아까 아랍인이 20%라고 했는데 아랍인들 중에서도 이제 그 기독교나 뭐 네. 드루즈교 이제 유사한 이제 그 계통을 믿으시는 분들이 또 몇 프로 계시다 보니까. 의외로 다양성들이 좀 있죠 보면은. 네, 그분들 사시는 데는 큰 문제는 없는 모양이죠. 좀 이따 말씀드릴 텐데 좀 불편하신 것들이 좀 있죠 아무래도. 아... 예, 여러 가지로 이제 불편함이 네. 좀 있습니다 보면. 그래서 이스라엘 그러면 되게 잘 산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GDP로 네. 보면 되게 잘 사는 국가예요. 몇만 불쯤 될까요? 1인당 보면. 얼마나 돼요? 4만. 딱 맞추셨는데요. 맞아요? 예. 1인당 4만 불이에요 보면은. 우리가 3만 불이니까. 예, 노미널로 보면 4만 불. PPP로 따지면 한 3만 7천 불 정도 되나요? 뭐 그 정도 될 겁니다 보면은. 그래서 사실은 뭐 전 세계적으로도 아주 잘 사는 나라고.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이제 중동 지역을 통틀어 놓고 봐도 이렇게 거의 제일 잘 사는. 예, 거의 제일 잘 사는. 물론 이제 뭐 카타르나 이제 이런 로또 맞은 국가들도 있지만 예. 그 나라하고는 조금 이제 다른. 석유는 안 나요? 가스가 많이 납니다. 석유가 조금 나고요. 예. 그거는 이제 뭐 있고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릴 가스가 이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바다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보면 육지가 아니고. 예. 지중해 바다 밑에 있는 바다 거를 나오는군요. 바다 밑에 있는 걸 모르고 그 엉뚱한 벌판을 수천 년 동안 헤맸던 게 아닌가 싶은. 예, 바다도 그때는 뭐 하면 이렇게 땅이 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어쨌거나 이제 중동에서 보면은 그래도 네. 가장 자유로운 나라, 뭐 사회적으로 개방된 나라라고 그러면은 이스라엘이겠죠. 보면. 네. 그러다 보니까 뭐 동성애자 권리 보장이 되는 중동의 유일한 나라가 이 나라예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는 사형이죠. 뭐 이집트나 뭐 다른 네. 나라에서 동성애자 네. 발각되면 사형인데 네. 이 나라는 뭐 권리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보장을 해주는. 예,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정치적 자유가 이제 보장돼 있고 사회적으로 이런 면에서 보면 확실하게 개방돼 있는. 근데 유대교에서는 그런 거를 금지하고 있지는 않나요? 공식적으로 금지. 그러니까 정통주의로 이제 이걸 생각하기 시작하면 또 머리가 복잡해지죠 보면은. 예, 이제 나중 뒷시간에 말씀을 드릴 텐데. 네. 이스라엘 같은 나라는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제 똘똘 뭉쳐 있는 나라처럼 보이긴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갈등도 사실 많아요. 왜냐하면 종교적으로 네. 이 유대교라는 다 유대교를 믿긴 하지만 이 유대교를 내 몸과 같이 내 그러니까 정말 신심을 다해서 믿는 네. 정통으로 믿으신 분들이 계시고 그냥 뭐 나의 종교지 뭐 이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고 아 그래요 예 이런 사이에 또 갈등들이 여러 개 존재를 또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스라엘 그러면은 옛날에 유명한 게 이제 오렌지였죠 보면은 오렌지 팔아가지고 한동안 먹고 살던 나라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근데 이제 사막에서 오렌지를 키워서 되게 유명했었어요. 유럽에도 수출하고. 근데 1년에 농업 국가였어요, 그러면?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예전에 저 어릴 때 보면은 이스라엘은 사막을 옥토로 바꾸어 오렌지를 키부츠. 그렇죠. 키부츠도 아, 있고. 맞아, 기억 그 연식이 이렇게 나오시는 건데. 연평균 강수량은 240mm? 와, 진짜 좀 정말 비가 안 오는 나라죠. 보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나마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이 사해나 이제 갈릴리 호수 이런 데 들어가는 물들을 계속 뽑아 쓰다 보니까 네네. 수위가 점점 낮아지고 지하수도 이제 점점 낮아지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제일 민감해하는 게 물 문제예요. 물에 대해서는 국가 안보 차원에서 이제 뭐 그렇겠네요. 예, 그러니까 뭐 그다음에 이제 물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 주변 국가로부터 수입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해수 담수화 뭐 이런 사업도 하는데 이런 플랜트들은 이제 국가 최우선 이제 보안 시설이죠. 여기 잘못 이제 건드리면은 이제 꼼짝없이 당하니까 물을 못 먹는구나. 예. 그래서 이제 그 사실 아까 사막에 이제 오렌지를 키웠다 그러는데 이 사막에서 물을 뭔가 키운다는 게 사실은 되게 쉽지 않죠. 여기는 이제 모래 사막은 아니고 네. 이제 모래 사막도 있지만 되게 황무지 같은 척박한 지역인데
한정된 물을 가지고 키우는 방법은 물이 많으면 지하에서 뽑아가지고 미국이나 이제 오스트레일리아식으로 넓게 뿌리는 거죠. 쫙 계속 뿌리면서. 네. 그래가지고 미국 사진들 보면은 이제 동그란 농경지들이 많죠. 스프링클러가 이렇게 동그랗게 동그랗게 돌면서 가다 보니까 갑자기 동그랗게 이제 농지가요? 예, 농지가 그렇게 만들어진 지역이 있는데 이스라엘은 이제 그렇게 할 물이 없다 보니까 밑에다가 지하에다가 파이프를 쫙 깝니다. 파이프를 깔아가지고 구멍을 하나씩 내요. 조그맣게 바늘 구멍을. 그럼 물이 똑똑똑똑 떨어지죠. 네? 그럼 그 물 떨어지는 데다 정확하게 심어요. 아, 최대한 아껴야 되니까. 최대한 아껴야 되니까. 그래서 이 용법이고요. 그래서 유식한 말로 이제 점적 관계라고 그래가지고 포인트 이리게이션이라고 그러는데. 예. 그래, 그런 게 있구나. 예. 우리나라도 요즘에 이제 그 가로수 같은 데 이제 물 줄 때 그냥 쭉 주지 않고 이런 식으로 주는 곳들이 점점 늘어나요. 이제 물을 아껴 쓰려고 보면은 파이프를 땅에다 묻어요. 그렇죠. 고무 파이프 같은 식으로 이제 근데 고무관을 쭉 묶고 거기다 바늘로 이렇게 구멍을 하나씩 내는 거죠. 일정한 간격으로. 딱 세워 나오는 똑똑똑 떨어져요. 그냥 쭉 나오지 않고. 그게 네이버 본사 가면 그렇게 돼 있어요. 네이버 본사에 도서관이 있거든. 네. 그 도서관 위에 서가 위에가 다 그 풀이더라고. 그래서 내가 물어봤거든. 그때 가서 저게 인공이에요. 그랬더니 아유, 그린 팩토리잖아. 그 빌딩 이름이. 근데 거기 서가 위에 책 위에 화분이 있어. 쫙 큰 수경.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이게 그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예. 100% 방수되게 해가지고 서가 위에.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농업 지역 농업 관련해서 가장 세계적으로 이제 기여를 한 게 이 점적 관계. 라는 기술을 개발해서 그러다 보니까 한정된 물을 가지고 오렌지를 키우고 자몽도 키워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이스라엘 농산물 제일 많이 수입하는 게 자몽이에요. 아, 수입해요? 예, 미국산도 있지만 이제 자몽 같은 경우는 이제 이스라엘산도 꽤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그 수자원 당국에서는 싫어하죠. 물을 많이 먹거든요, 자몽이. 별로 고부가 가치도 아닌데. 자몽이 물이 많이 들어있죠. 그러니까 사람들 먹을 물이 부족하다는데 결국은 그물 갖다 농사 짓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예전에는 지금보다 아까 인구가 900만이라고 그러는데 인구가 그래도 지금보다는 많이 적었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뭔가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런 1차 산업부터 이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그거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많은데 왜 이걸 꼭 해야 돼? 라는 이제 이런 내부적인 갈등들이 이제 존재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그러면은 보통 보면 되게 잘 사는 국가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자본주의 국가 당연히 네네네. 이제 미국 벤처 뭐나 이제 이런 거 많이 그 스타트업들 매각도 하고 이런 생각하는데 실제로 1970년대까지는 이스라엘이 되게 사회주의 스타일의 정치 아니 경제 체제를 운영했어요. 그러니까 키부츠란 것도 그렇잖아요. 집단 농장. 집단 농장. 그렇죠. 예, 딱 모여가지고 남녀 분리해 해가지고 정말 뭐 집단 농장이죠. 사실 생각해 보면은 뭐 아침에 저기 유교 경전 읽고 나가가지고 농사 짓고 다시 또 기도하고 사실 별로 살기 즐거웠을 것 같지는 않아요 보면은 월급을 받아요 그리고 월급도 없죠 뭐 보면은 그걸 따서 만든 게 우리는 가나안 농장이라 군대네 그렇죠. 군대 군대죠 예 군대네 예 사실 러시아랑도 크게 옛날 러시아랑도 그렇죠. 다를 것도 없는데 예. 이상하게 키부츠는 좋게 배웠던 것 같은데 맞습니다 좋게 배웠죠 보면은 예 왜 좀 그래서 지금은 키부츠라는 곳이 대부분 이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가서 하다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니까 그러면은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네. 요즘에 동남아시아에서 이제 모셔와가지고 그냥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분들은 이제 잘 안 해요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경제가 이제 경제가 바뀌게 된 게 1980년대부터인데 네. 이 당시에 이제 오일 쇼크나 이제 이런 문제들이 겹치면서 물가가 연간 상승률이 400%씩 막 됩니다. 이스라엘이요? 예. 오. 그러니까 힘든 시절을 보낸 거죠. 이제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방만한 경제가 문제다. 뭐 이런 당연히 이런 지적 나오겠죠. 보면은 그래가지고 이 사회주의 비스무리하게 다 공기업으로 돼 있던 여러 대형 뭐 발전, 뭐 네. 교통, 뭐 이런 것들을 다 민간에 매각을 합니다. 보면은. 그리고 이때서 국가 소유가 많았어요. 예, 다 국가 소유였죠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이스라엘은 사실 되게 짧은 모습이에요 보면은. 그러니까 1980년대만 해도 어떻게 보면은 되게 이렇게 사회주의스럽다라는. 근데 그걸 우리는 또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죠. 보면서 아 국가가 효율적으로 잘 관리해서 국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해주고. 국가주도에. 예, 그다음에 물가는 싸게 뭐 이제 이렇게 됐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고 그래요 보면은. 되게 방만하게 운영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금만 외부 압력이 오면은 잘 견뎌내지 못하다 보니까 물가가 폭등을 하고 네.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민간에 넘겼는데 또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공기업을 넘겨받은 사람들은 또 다 재벌이 되고 뭐 이런 이제 시나리오들이 있습니다 이제 보면 네네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경제 그러면은 아 벤처 뭐 스타트업 되게 잘해
어, 우리도 따라가야 돼. 네. 그러잖아요, 보면. 근데 실제로 보면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은 그런 기업들이 별로 반갑지가 않대요. 그래요? 네. 스타트업이요? 네. 왜냐면은 이 스타트업들은 이 회사를 파는 데 집중하지. 회사를 성장시키는 키우고. 성장시키는 데 별로 집중을 안 하는 거예요. 몸집이 크면 오히려 팔기가 힘들잖아요. 빨리 팔아치우는 데 기여를 노력을 하다 보니까 고용률이 낮아요. 하긴 그러니까 거긴 내수가 없는 나라니까 키워봐야. 안정적으로 사람들이 가서 일을 하려면 제조업이 발달해야 돼요. 그렇죠. 사실 제조업이라는 게 좀 낡은 느낌처럼 들지만 그래도 가장 많은 사람들을 고용해서 똑같은 일을 하면서 사회가 평평해지도록 기여하는 최고의 산업이 제조업이거든요, 보면은. 근데 이스라엘 이 그 벤처 기업들 같은 경우는 자꾸 회사를 팔려고 하다 보니까 네. 회사를 키우는 데는 투자를 안 하고 어, 초반에 딱 키워가지고 이거를 그러려. 빨리 팔고 다시 또 스타트업을 창업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스타트업 창업이다 창업해서 매각하고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제 그 돈을 가지고 뭘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온 국민이 이스라엘 국민들이 다 창업가 같은데 실제로는 안 그래요. 했던 사람이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연쇄 창업률이 한 70% 정도 되는 거예요, 보면은. 전문 창업군이라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렇죠, 보면은. 창업군. 예,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되는 거죠, 보면은. 그러니까 성장하는 데 투자를 안 하고 다 그냥 빨리빨리 해외 기업에 팔다 보니까 해외만 좋은 일 시켜주는 거지 국내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된다라는 어떤 이런 이야기들을 내부적으로 불만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 좋아 매각했어, 근데 우리는 왜 안 돼라고 하지만 우리는 스타트업을 하면서 파는 것보다는 회사를 키워서 좀 큼지막한 기업으로 성장하고 싶은 욕구들이 강하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차이들이 이제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과연 뭐가 더 국가적으로 좋은 일일까 생각을 해보면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빈부격차가 사실은 OECD 국가 중에서 제일 심한 나라 중에 하나가 그래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평평한 나라가 아니에요. 빈부격차 심해요? 예, 빈부격차가 제일 심해요, 보면은. 이스라엘이? 예. 왜냐면은 우리는 제조업이 강해서 빈부격차가 이 정도인가? 예, 맞습니다. 제조업 비율이 가장 제조업 비율이 높은 나라일수록 그나마 이 낮은 거죠. 예. 서비스업이라는 건 사람을 많이 쓰지도 않고. 그렇지. 예, 그 사람이 많은 부를 챙겨 가는 데 비해서 제조업이 발달하면 다 똑같이 아침에 출근해서 똑같이 볼트너트 죄이고 힘든 일 하고 돌아오지만 어쨌거나 같은 비슷한 임금을 받고 그렇지. 사회가 평평해지는 이제 그런 이제 일을 합니다, 보면은. 근데 이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다 보니까 네. OECD 차원에서도 빈부격차가 상당히 많고요. 이 빈부격차가 상당히 높은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아는 유럽계 유대인, 그러니까 백인 유대인들은 상당한 사회 상층을 구성하고 네. 그다음에 그렇지 못한 이제 그 아랍계라든지 아프리카계 이 사람들은 더 밑에. 그다음에 정말 이제 아랍, 이슬람 아랍이지만 이스라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바닥. 뭐 이런 식으로 신분 사회 비슷하게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이 실업률이라는 것도 상당히 이제 높아요? 높고 물론 이제 최근에는 많이 낮아지고는 있지만 그 내에서도 상당히 복잡한 면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실업률을 좀 낮춰보려고 외국에서 필요에 의해서 데려온 노동자들을 이제 또 2014년인가 갑자기 6만 명씩 뭐 다 잡아들여가지고 해외 추방도 시키고. 왜요? 자국 이제 사람들이라도 조금씩이라도 이제 취직을 시켜야 되니까. 예, 취직을 시켜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까 이제 예루살렘이 이제 수도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예루살렘 같은 경우는 빈곤율이 48%예요. 빈곤. 그러니까 빈곤층이라 분류되는 사람. 빈곤율이라는 게 중위 소득의 절반 이하. 그렇죠. 그러니까 100명을 쭉 줄였을 때 50번째 사람 소득의 절반 이하 사람을 빈곤층이라. 그 사람이 200만 원 벌면 100만 원보다 못 버는 사람을 그렇죠. 빈곤하다고 하죠. 예. 근데 그 비율이 이제 어마어마하게 높은 거죠. 이제 전에 한번 그 넷플릭스의 그 뭐 집 아름다운 집 뭐 이런 네네 다큐가 그렇죠. 있어요. 예, 다큐 있죠. 거기에 이스라엘 집이 한번 나왔는데. 우와. 거기는 항상 좋은 집 나오잖아요. 뭐 늘 좋은 집이 나오는데 그래도 이제 보통 뭐 북유럽에 이런 약간 좀 특색 있는 집, 바위 위에 집 그렇죠. 뭐 이런 데가 검소하지만 뭔가 나무 위 그런 게 한 번씩 나오는데. 이스라엘 엄청 고급이에요. 야 그렇군. 야 이스라엘에 저렇게 비싼 집이 예. 있나? 빈부격차가 이제 심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일이 이제 발생하는 거죠. 잘 사시는 분들은 아주 잘 살고. 막 수영장에 막 예, 그 맞습니다. 물비한지 동네에. 네, 그러기도 하고 외국에서 큰 돈 번 사람 중에 그 주위시들이 많잖아. 아, 뭐 근데 이 사람들이 자기 노년은 고향 덕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나 보내고 싶다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 거기 묻히고 싶어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뭐. 이 이스라엘 정부도 사실 고민이 많은 게 세금을 여기는 소득이 한 47%씩 걷어가요. 근데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 국방비 지출이 많죠. 국방비 지출이 많다 보니까 이제 그 다 쓸 수가 없고 제대로 네네네네. 이제 쓰는 것도 한둔되고
그다음에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 종교적으로 또 돈을 써야 되는 도와줘야 되는 사람들이 또 많아요. 의외로 많아요. 그 문제가 또 되게 복잡한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데 어쨌거나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택 문제도 되게 심각해가지고 네. 집값도 폭등하고 예, 또 그나마 이런 걸 지원해 주는 것도 백인 유대인 위주로 좀 지원되는 경향이 강하다 보니까 이제 빈부격차가 더 강화되는 이제 네.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던 이스라엘하고 좀 다르죠 보면은. 그러네요. 예, 그래서 적은 인구가 다들 난 동일한 거의 동일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이스라엘 돈 많은 사람들도 걷어가지고 못 사는 사람 도와줘가지고 똘똘 뭉칠 것 같은데 인구격차도 없고 검소하고. 예, 네? 그렇지 않아요.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작업복 입고 같이 농사 짓고 총 들고 나가고. 그거는 이제 1950년대까지 이야기죠. 한 60년대까지 이야기. 이스라엘에서 예. 부잣집에서 항상 애들 가르칠 때도 너 가난한 집 사람 무시하면 안 된다. 이런 탈무드에 꼭 이런 얘기 그렇죠. 가르쳐 줄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네. 그러니까 탈무드는 탈무드고. 왜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이데올로기가 네. 미국도 사실은 빈부격차라는 걸 대충 또 팽개쳐 놓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평등, 그 누굴 돕는다라는 게 우리가 정통적으로 생각하는 그 유대인들, 백인 유대인, 유럽계 유대인들 사이에서만 통용되는 것 같아요. 자기들 그룹 내에서는 뭔가 그래도 좀 돕고 뭐 같이 한다는 게 의식이 있지만 그걸 넘어서는 쪽으로 가면은 이렇게 낮춰보고 우리 같은 뭐 이런 게 아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노골적으로 이제 좀 갈 수 있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왜 이렇게 이스라엘에 또 부정적이야? 아, 저는 그 팔레스타인 거기 이렇게 막 뭐라 탄압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거 보고 너무 좀 안 좋은 감정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경제 이야기를 좀 더 드리면 네. 이스라엘이 또 전혀 뜻밖의 이스라엘 수출 제일 많이 하는 게 뭘 것 같으세요? 이스라엘이요? 예, 이스라엘이 수출하는 거? 예, 이스라엘이 아마 수출 액수가 한 600억 정도 되고 수입이 한 800억 정도 될 텐데 먹는 거예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사람들이 다들 좋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좋아하는 거? 먹는 건 예, 아니고 게임? 아니요. 무형의 가치가 아니에요. 유형이에요 보면은. 유형이에요? 예, 유형. 손으로 만지는 거네. 아, 손으로 만지면 안 되겠구나. 너무 비싸가지고. 엥?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비싼데 거. 비싼데 손으로 만지면 안 돼? 유대인들이 좋아해? 금? 예. 성경책? 아니요. 귀금속. 다이아. 아, 다이아. 이스라엘이 다이아몬드 수출액이 전체 수출액이 한 20% 가까이 돼요. 정말요? 네. 와, 그 우리나라 거의 반도체 느낌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잠깐만. 다이아몬드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런 데서 많이 나는데 사와서 네. 세공하는 거예요? 예. 와서 폴리시라고 그러죠. 이제 보면은 그거를 정련하고 이제 모양을 네. 만들고 작구하는 그 다이아몬드는 다 주위시들이 다 해. 예. 원래 이스라엘이 건국되기 전부터 이 지역에서 유대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모여 가지고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었어요. 일이? 예. 그런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이런 이제 다이아몬드 이제 연마 이런 작업들을 제일 많이 하는 게 이제 그 이스라엘, 그다음에 벨기에, 그다음에 이제 인도 뭐 이 정도 나라인데 벨기에도 주위시들이 많이 할 거예요. 예예. 예. 그래서 그 어쨌거나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전혀 뜻밖의 물품이 그러네요. 예 수출액수 1위인 거죠. 다이아몬드가 1위예요. 예, 다이아몬드가 1위예요. 그러니까 그 뭐 한 박스만 보내도 1위 하겠다. 한 박스. 부가가치가 많이 나나 그게? 그렇죠. 왜냐하면 원석을 싸게 사와가지고 뭐 싸다고 해도 꽤 비싼 돈이지만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그 원석을 어떻게 잘 연마 절삭을 해가지고 커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가지고 값이 또 많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다이아몬드로도 되게 그 높은 의존도를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농업 선진국이기도 합니다. 보면은 그 비싼 물을 가지고 오렌지 이런 거 키워가지고 또 팔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또 재밌는 거는 간접세 비중이 높아요. 전체 수익의 한 86%, 85%, 80%는 넘는 것 같아요. 부가세? 예, 네, 부가세나 이제 뭐 물품세, 뭐 세율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뭐 거의 예외 없이 다 갖다 붙이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간접세 비중이 높고 간접세 비중이 높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빈부격차가 심해지는 요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고 이제 그 국내 산업을 또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또 해외에서 이런 물품들은 또 수입이 안 돼. 또 이런 것들 지정하는 것들이 많아요. 관세도 붙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국민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물가에 시달리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소득 4만 불이라고 하지만 물가가 세다 보니까 내 손에 들어오는 건 별로 없고 아까 세율도 한 40몇 프로라고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먹고 살기 힘들다. 이런 이제 불만이 많아서 중산층 시위가 많아요. 최근 들어서. 중산층 같은 경우는 나는 힘들게 세금도 내. 국가가 부르면 동원령 내면 나가서 총 들고 싸워. 그런데 나한테 들어오는 건 별로 없고 군대 면제받고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유대교 경전만 읽는 놈들한테 지원금 다 나가.
이게 도대체 뭐냐? 이게 나라냐? 이제 이런 이제 불만들을 이제 많이들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보면은 이스라엘. 예. 아, 옛날에 참 그런 얘기 있었는데 그 스머프라는 만화 있지 않았습니까? 예. 거기 보면 가가멜이 나오고 예. 가가멜이 키우는 고양이가 아즈라엘이에요. 예. 그 이스라엘을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썰이 두 개 있는데 하나는 그 스머프들이 이제 소셜리스트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들이고 예. 사회주의자들이고 그걸 이제 잡는 자본주의가 이제 가가멜이라는 얘기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미국이 가가멜이고 그 이스라엘이 아즈라엘이라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아, 이제 뭐, 미국의 이제 종처럼 네. 아. 미국이 이제 저 이게 시켜갖고 아즈라엘이 이제 맨날 저 스머프 잡으러 다니고 뭐 이러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그 중동 지역을 그렇게 관리를 하면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이용해 먹는다. 뭐 이런 설이 좀 있었어요 옛날에. 네. 스머프 만화를 만드신 분 자체가 사회주의자 중에서도 아마 트로츠키주의자였을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첫 번째 설이 좀 더 유력한 그래서 이제 걸로. 그 가가멜도 뭐 이제 미국이란 설도 있지만 뭐 스탈린이다 뭐 이런 말도 있고. 아 그렇습니까? 예. 이런 이야기도 있고 뭐 그러는데 어쨌거나 사실은 스머프 마을을 생각해 보면 이게 키부츠도 연상되잖아요 보면은. 그런데 아, 원래 네. 스머프는 저기야 터키의 네. 카파도키아인가 그 왜? 이게 이제 그런 배경. 예. 계속 그거 몰라? 뭐요? 그 왜 에드블룬 타고 막 그 관광 가는 거 있어. 네. 기구. 네. 거기에 보면은 스머프 집처럼 그렇게 바위가 다이사의 예. 초계교회들. 아, 예. 버섯 집처럼 생긴. 거기가 배경이야. 스머프가요? 그럼. 아, 그럼 공동 교회 뭐 이런 느낌이 공동체 뭐 이런 거 좀 그렇죠. 제가 같은 느낌. 그런 느낌도 들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이스라엘은 여러 가지 면들이 있는데 그래도 최근에 로또를 맞아가지고 우리의 또 부러움을 사고 있는 거죠. 가스. 예. 앞바다에서. 예, 가스가. 그러니까 원래 가스가 조금씩 있는 느낌은 있었는지. 있는 느낌. 그래가지고 미국 회사들을 불러와가지고 네. 이제 탐지를 했는데 잘 안 되다가 2000년대 초반서부터 이제 가스가 발견되기 시작을 했어요. LNG 뭐 그런 거죠? 천연가스. 천연가스. 예, 우리는 뭐 LNG지만 여기는 굳이 액화를 시킬 필요 없으니까 리퀴드 할 필요 없죠. 그냥 가스죠 이제 가스. 보면. 그냥 내추럴 가스죠 이제 보면. 네. 예. 좋겠다. 그래서 2000 이제 연대 초반서부터 이제 발견이 시작돼가지고 네. 2009년서부터 자기네 나라에서 가스전들을 이제 생산을 본격적으로 해서 쓰기 시작을 했는데 어떻게 된 게 이 나라는 점점 발견량이 많아져요. 그래서 2009년 같은 경우가 이제 그 타마르 가스전인가 2,500만 입방미터 정도 되는 것들을 발견을 했는데 2010년에는 그 레비아탄이라는 정말 그 무시막지한 이름답게 네. 세계 최대 그 해적 가스전 6,200억 그 입방미터의 이제 가스전이 발견된 거예요. 그 좋은 걸로 그 앞바다에서 자기네 바다에서 네 자기네 바다에서요. 아, 이 친구들 알고 거기다 나라 세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뭔가 냄새가 나는데 적과꿀이 흐르는 데가 저쪽 방향이라고 가르쳐줬는데 이게 땅에서만 찾은 거죠. 바다에서 찾았어야 되는데. 야 좋겠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뭐 타마르 가스전 이 하나만 아까 2,500억 정도 된다고 하는 이 가스전 하나만 가지고도 이스라엘 자체 수요 한 100년 충당돼요 보면은.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쓸 거냐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제 60%는 이제 60%는 자체적으로 쓰고 내수로 예 40% 수출을 하자. 네. 그래가지고 이 가스전들이 발견되기 전까지는 이제 뭐 주변에 이집트나 이런 곳을 통해 가지고 이제 가스를 공급받았는데 지금은 거꾸로. 오히려 이제 이스라엘이 이집트에 팔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집트 코를 이제 완전히 껴놓는 거죠. 너희들 우리가 국제 가격보다 싸게 주는 거 알지? 우리 사이좋게 잘 지냅시다. 지금까지도 잘 지내고 있지만.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최소한 남쪽은 확실하게 이제 친구로 만들어 놓는 거죠, 보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집트인들도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제 과거에 비해서는 좀 뭐 느낌이 개선돼 있다. 뭐 이런 말들도 있긴 하는데. 어쨌거나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이제 부러운 거죠. 그래서 이 가스를 가지고 이제 중동에서도 가스나 이런 자원이 부족한 하지만 네. 꽤 중요한 지역에 있는 뭐 요르단 이런 지역에 이제 싸게 네네. 이제 공급을 해주고 그다음에 지중해를 가로질러 가지고 뭐 파이프라인을 놔서 저 터키까지 이제 공급하는 이제 이런 계획들도 세우고 있는 거죠. 자원 외교를 하는 거죠. 이스라엘판 자원 외교를. 주변 나라들이랑 지금은 그렇게 막 나쁘고 그러지는 않겠군요. 그러면 중동 국가들끼리 싸우다 보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오히려 좀 한켠 물러나서 이제 그냥 팔레스타인 뭐 헤즈볼라하고나 가끔 투닥거리는 정도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의외로 이 중동 국가 중에서 이스라엘이랑 사이가 나쁘지 않은 괜찮은 나라가 사우디예요.
이스라엘하고 사우디가 사이가 괜찮아요? 네, 사이가 괜찮아요 보면은. 왜냐하면 중동 전쟁에서도 사우디가 직접 이스라엘하고 이 부딪힌 적은 없거든요. 떨어져 있다 보니까. 아, 예. 그런 면이 있고 뭐 의외로 그냥 뭐 서로가 조용히 전략적인 관계로 네. 필요하면은 필요한 뭐 이런 것들을 도움을 표 안 나게 주고받는 이제 이런 면들도 있습니다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스라엘은 뭐 지금까지 쭉 말씀드린 게 참 잘 사는 나라고 네. 노벨상 수상자만 해도 여러 번 배출하셨죠 보면은 뭐 경제학상 2명 네. 화학상 4명 뭐 문학상도 있고 그리고 세계에서 1만 명당 연구 인력도 제일 많고 GDP 대비 R&D 비용도 뭐 우리나라만큼 세계 1, 2위를 다투는 나라고 여러 좋은 장점도 많지만 네. 그분들 살아가시는 거는 우리 생각만큼 또 그렇게 여유롭거나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이제 빈부의 차 때문에 빈부의 격차도 있고 결정적으로 또 파고 들어가면 유대인 유대교라는 또 이런 또 어려운 문제가 또 안에 그게 사람을 해피하지게 못하게 해요. 사회 구조를 좀 여러 가지로 이제 흐트러 놓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의 국가 시민이라는 것 체제와 또 종교라는 것들이 이상하게 얽히면서 갈등이 좀 있다. 갈등을 만들고 있고 그 갈등이 앞으로 점점 더 커지는 이제 그런 위기 상황에 이제 봉착할 수도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그렇구나. 네.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 이야기를 하다 보면 결국 빠질 수 없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그러면 이제 유대인 이야기를 이제 할 수밖에 없죠. 유대인 유대교를 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 유대인이란 무엇이냐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면 답하기가 참 힘들어요. 유대인. 유다의 자손들 아니에요? 엄마 유대인은 그렇긴 한데. 아니 유다의 자손들이 유대인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우린 아 그럼 단일 민족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거보다는 범주가 넓은 거죠. 왜냐하면 아까 피부색도 이제 흑인 유대인도 계시고 이디오피아 계통, 그러니까 아프리카계 유대인도 있고 중동 계통 유대인도 있고 일단 계통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름도 다 다르잖아요. 그 유럽계 유대인은 이제 아슈케나짐이라 부르고, 그렇죠. 중동계 유다계는 이제 세파르딤이라 부르고, 또 뭐 미즈라힘이라 부르던가요? 또 이런 이렇게 부르고, 아프리카계 유대인은 또 베타라 불러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처음에 이제 이스라엘 건국 때도 이 몇몇 정치인들이 이제 세파르딤 이 새끼들 때문에 죽겠다. 뭐 도대체 아무것도 안 하고 게으르고 배운 것도 없는 멍청한 놈들이다 막 퍼부어가지고 또 한바탕 난리가 난 적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 도대체 유대인이라는 거는 사실은 오랜 시간 동안 디아스포라로 해가지고 전 세계에 걸쳐 살았기 때문에 네. 언어, 문화, 관습 다 다르다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이스라엘을 딱 건국을 하고 보니까 사실은 이 시온주의자들은 이 유대교를 열심히 믿는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네. 그냥 우리가 핍박을 받기 때문에 뭔가 우리끼리 모여서 나름대로의 어떤 이걸 살아보자라는 거였지 종교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관심을 두지 않았다고 합니다 보면은. 그래서 초기 지도자들은 다 세속주의자예요 보면은. 네. 근데 이스라엘 땅에 이렇게 딱 앉아놓고 보니까 야 우리가 말도 안 통해 글도 달라 생활습관도 달라. 아, 네. 필요했구만. 그러면 우리가 유일하게 묶일 건 뭐지? 유대율법하고 유대교 경전 토라라고 하는 이거 빼고 나면은 우리가 같이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유대교라는 것들을 네. 이제 중심에 놓고 생활을 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래서 이 종교의 영향력이 의외로 이제 강해지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낳는 거죠 이제 보면은.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유대인이라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엄마가 유대인이면 유대 혈통 네. 이고 아니면은 무조건 유대교로 개종을 해야 되는 거죠 이제 보면은.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이스라엘에서 계속 살고 그 공용어인 히브리어도 모국어로 사용하고 근데 난 아랍이야 난 이슬람이야 이런 사람들은 이스라엘 시민으로서는 보면은 2등 시민, 3등 시민밖에 안 된다는 거죠 보면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분명히 이스라엘 국적을 가지고 있지만 경계와 탄압의 대상이고 반면에 해외에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세금 한 푼 안 내던 사람이 나 유대교 혈통인데요라고 하면은 아 어서 오세요. 나이가 드셨군요. 의료 보장이 필요하시겠네요. 이분들은 촉촉 된다는 말이죠 이제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한 국가에서 벌어진 이 국가를 통합하는데. 상당한 이제 장애 요소로 그렇겠네요. 예, 작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1980년대 같은 경우는 이 에티오피아에서 흑인들을 한 13만 명 정도를 네. 또 모셔왔어요. 모셔? 유대인이라고? 예. 왜냐 솔로몬 왕의 이제 후손이다. 또 이제 다음에 아프리카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에티오피아는 또 기독교 국가잖아요, 보면. 네네. 그러니까 이제 뭐 거슬러 올라가면은 다 우리의 혈통.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데리고만 오치 다 이제 사회 하층으로 전락한 거죠, 이분들은 또. 갔으면 책임을 져야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래서 이 유대교라는 문제가 사실 상당히 이제 복잡한.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근대 국가고 민주 국가고. 근데 여기에 유대 민족 국가라는 타이틀이 하나 또 붙으면서 이게 이제 세속과 종교 이런 것들이 이제 복잡하게 얽히는 거죠. 보면. 그렇군요. 예, 좀 하기는 세부 나라를 만들었는데 네. 그런 종교성이 강한 나라가 된다는 게 그 쉽지 않거든. 왜냐하면 주이시들은 저 유럽 이런데 막 각처에 살 때 굉장히 실용적인 그렇죠. 실용주의적인 그런 네. 삶을 살았을 거 아니야. 네, 맞습니다. 보면은. 근데 이제 그러니까 근대 국가 민주 국가로만 있었으면 별 문제가 없었는데 네. 이걸 묶을 만한 그러니까 말도 안 통하니까 사실은 완벽히 사라졌던 히브리어를 사오 죽은 말이었잖아요. 이게 이제 유교 그 유대교 전통적인 그 의식에서만 쓰는 말이었는데 예. 결국은 누구 말을 쓸지에 대해서 말하기가 되게 곤란하다 보니까 모두가 안 쓰는 말을 차라리 쓰자. 유대인들조차도 잘 안 쓰던 말을 그렇죠. 다시 공용어를 만들어 가지고 배우고 익히는 이제 이런 힘든 과정을 거친 또 유일한 나라가 이제 였던 거죠. 네. 그래서 유대인들 그러면은 아 얘네들은 처음서부터 이스라엘은 홀로코스트 이런 거 이제 어릴 때부터 모시 박히도록 가르쳤겠다 네. 싶은데 또 의외로 1970년대까지는 안 가르쳤대요. 예. 박해받은 역사를 안 가르쳤대요. 왜요? 이 박해라는 것들은 우리가 힘이 없고 약하다라는 거를 우리가 인정하는 그런 비참한 거를 왜는 그러면 결국 그때 유태인들은 그러면 양떼처럼 다 순순히 끌려갔어요라는 질문에 답을 할 수밖에 없다잖아요 보면은. 그러면 유대인이라는 종족은 기본적으로 나약하고 무기력했던 거 아닌가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기가 상당히 애매했다는 그렇죠. 거죠 이제 보면. 사방의 적이다 파이팅 해야 되는데. 예, 싸야 되는데. 우리 조상들은 그랬다. 그것도 일리가 있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교과 과정에 가르쳐주지도 않고 알리고 싶지도 않아 했대요. 근데 언제부터 알려줬냐면은 제 3차 이제 중동 전쟁에서 이기고. 다 때려잡고 주변 국가들을 그때서부터 이제 여유가 생긴 거죠. 우리의 과거의 슬픈 역사를 이제 또 강조할 만큼의 그리고 이제 그때서부터 이제 이 사람들을 순교자로 대우하기 시작했지. 그 전에는 숨기고 싶은 역사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이제 했다고 합니다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스라엘은 많이 다르네. 그렇죠. 우리 그거 다 알려주고 야 우리가 이렇게 살았는데 되겠냐 이렇게 생각했지.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그런 피해 의식 박해라는 거를 통해 가지고 오히려 이제 국민의 감정을 그렇지. 하나로 결집을 하고 뭔가 이렇게 되는데 네. 이스라엘 분들은 생각이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런 기억을 끄집어내면 우리가 다시 그러면 우리도 결국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식으로 계속 돌아갈 수밖에 없다. 라는 어떤 그런 위기의식이 또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우리가 구한말 이야기를 계속하다 보면 자꾸 사람들이 이제 구한말하고 지금하고 이 등가로 놓고 보잖아요. 보면은 우리가 어느 편에 줄 서야 돼 이런 것만 자꾸 생각을 하게 되는데 네. 사실 19세기 20세기 초반에 대한제국하고 21세기의 대한민국은 그건 넘사벽이죠. 안드로메다만큼 다른 나라인데 왜 자꾸 똑같은 상황의 사람을 몰아넣느냐 이거죠. 이제 항상 보면. 미국이냐 중국이냐 일본이냐 그렇죠. 어쨌거나 이제 이러다 보니까 그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제 여러 이슬람계도 있고 아프리카계 또 유대인도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징병에서 문제가 발생해요. 징병. 네. 일단 징병제잖아요. 네, 징병제고 남녀 구별 없이 다 가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아랍계 이제 무슬림 사람들은 면제예요. 총부를 돌릴 수 있다고 생각하나?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안 가면 좋아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1980년대 90년대 스타일로 얘네들 그 취업 서류에 보면 다 군필요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보면은. 우선권을 주는구나. 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원서 못 내네 그럼 예, 원서도 못 내는 거죠 보면은. 그 괜찮은 직장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보면은. 문제 많네요 이게. 그리고 면제되는 대상이 또 있어요. 종교인. 예, 종교인이에요 보면은. 종교인 뭔지 알지? 이렇게 치렁치렁 따고 있는 애들 있잖아. 그 까만 옷 입고 이제 드러내놓고 이런 애 종교인인데. 사실은 이제 이 이스라엘에서 이제 가장 좀 복잡하고 머리 아픈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 유대 정통주의자들의 이야기죠. 이제 보면은 하레디라고 보통 이야기도 이제 하는데 이 친구들 덕택에 이 친구들이 이제 그 이스라엘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게 있어요. 이스라엘의 출산율이 몇 명이냐면은 3.1명이에요. 우와, 예, 이 친구들이 한 10명씩 낳는구나. 한 7명씩 나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슬람 쪽이 보통 이제 출산율이 높다고 그러는데 그거를 제압하는
이제 역할을 하는 거죠. 이제 보면 그러니까 인구가 사실은 부족한 나라인데 사람을 이제 충원해주는 어떤 역할을 해주는 게 이 하레디라고 하는 이제 저기 극정통주의자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사실은 이제 그 원래 유대교에서는 그 하루 종일 이 유교 경전을 공부하는 하루 18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공부해야 되는 이런 학생들을 가르치는 기관이 있습니다. 예시바. 18시간이면 자는 시간 빼고는 계속 그만 공부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시바라고 이제 부르는데 와. 생각해보면 파키스탄에서 처음에 탈레반이 나왔을 때 이런 모습이에요.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코란 암송하고 외우고 교리문답하고 밥 먹고 또 교리문답하고 배우고 어른들이요? 어린이들이. 아, 어린이들이. 예, 예. 그래서 이제 원래 유럽에서도 이제 이런 아주 그 유대교라는 종교를 정말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좀 너무 이제 그 정통주의로 따르는 분들이 일부 계셨다고 그래요 보면은. 근데 이분들이 홀로코스트 때 이제 다 쑥밭이 된 거죠 이제 보면은. 네. 근데 어쨌거나 살아남으신 분들하고 이런 분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이제 1940년대 후반에 이제 창건을 했는데 네. 문제는 뭐냐면은 이 양반들은 우리는 하루 18시간씩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총 들고 나가서 싸울 시간이 없다. 이런. 예. 왜냐면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지금 주변이 다 적인데 남녀노소 할 거 없이 다 총 들고 나가가지고 지금 일당 내 하나 죽을 때 10명씩 죽이고도 우리가 다 죽을 것 같은 위기감에 있는 사로잡아야 되는데 갑자기 저런 이야기를 하니까 황당한 거죠. 바쁘다. 예. 바쁘다. 근데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결국 묶일 수 있는 거는 저거 하나인데 저 말을 안 들어주면은 우리를 묶을 수 있는 뭔가가 없지 않겠냐 싶어가지고 타협을 봅니다. 콜 때렸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다 해줄 수는 없고 네. 쿼터를 실시해요. 400명. 아. 처음에는. 그래서 400명이라는 것들을 400명까지는 인정을 해주고 너희들은 병역 면제. 대신 너희들은 하루 종일 앉아서 그래. 경전 읽고 열심히 유대교 그 공부해. 그러고 나면 그 경전을 유대교 교리에 따르면 이거를 적극적으로 해석을 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돼요. 나의 생업을 위해서 무슨 이제 이런 일을 하지 하면 안 되는 거. 그거는 아니, 이제 저기 그 안식일에는 병원도 안 가. 그 안식일 뿐만 아니고 네. 일상적으로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는 활동을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보면. 그래 그 사람들은 엘리베이터 있지. 엘리베이터 버튼도 누르면 안 돼. 안식일에는 아니 일상적으로도. 그럼 누가 눌러줘요 와서? 예.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 양반이죠 옛날. 우리나라 양반들이 옛날에 옷도 혼자 못 입고. 무슨 취지로 그렇게 하라고 그랬을까요? 이웃을 서로 사랑하라는 이해가 되고. 그러니까 유대교라는 어떤 자기네 이스라엘 건국을 했는데 묶어줄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는데. 그러면 이 정신을 누군가는 계승을 하고 발전시키고. 아니 근데 내가 볼 때는 성경적으로 그 해석하면은 그게 그런 사람들이 저 정통성이 있는 게 전쟁을 하잖아. 예를 들면. 그 출애굽기 있잖아. 네. 거기서 이제 애굽 이집트에서 모세가 이제 자기 민족 데리고 고생고생해 나오잖아. 전쟁을 하잖아. 그러면 모세가 싸우질 않아요. 모세가 어떻게 하는 줄 알아? 그 동산에 올라가 하나님하고 만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모세가 손을 들고 있는 동안에 이겨. 내가 손을 그래서 내리네. 그 모세 동생이야 형이 아론이 이 모세 손 못 내리게 이렇게 막 이렇게 붙이고 있는 거야. 근데 그런 역사 원래는 모세가 구원자 아니야. 애굽에서 그지? 그러니까 저 전쟁이 나도 저런 사람들이 뒤에서 기도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컨셉이구나. 그렇죠. 내가 볼 때 그래. 네 맞습니다. 보면 어떻게 보면 사제 집단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친구들은 이제 하레디. 그러니까 사실 탈레반도 보면 학생이잖아요. 탈레반이라는 이 하레디라는 것도 이제 극정통주의 학생 그룹이에요 보면은. 그러니까 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예시바라는 이제 교육을 졸업을 하면은 이제 하레디라고 이제 되는데 이 친구들은 딱 졸업하면 바로 결혼합니다. 10대 서로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으니까. 네. 근데 재밌는 거는 이 유대교 율법에 따르면 이 열심히 일하는 남자들은 이제 세속적인 일을 하면 안 되지만 여자들은 해도 돼요. 그래가지고 가게의 생업을 책임지는 건 이 결혼한 여자들이에요 보면. 그래서 여자들은 정말 힘든 거죠. 5명 10명씩 애 낳고 나가서 이제 돈 벌어 와야 되고. 진짜 이상한 율법이다. 심지어 이 그 여성들 하레디 이제 이쪽 여성들 같은 경우는 부르카도 착용해요. 눈만 내놓는 부르카. 그래서 예 유대교인들 분명히 저 사람 이제 우리가 생각한 유대교 모자를 쓰고 다니는데 옆에 보면 부인이고 가족이에요. 근데 부르카를 쓰고 다녀요 보면. 아, 저 세계 결혼을 했나 그러겠네 우리는. 처음에는 저도 그렇게 봤어요. 목숨을 걸고. 그렇게 했나 목숨을 싶었는데. 걸고 결혼했구만. 예, 그게 아니더라고요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물론 모든 여성들이 다 이런 건 아닌데 그 중에서도 정말 열심히
이제 믿으시는 분들은 이제 그렇게 하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근데 이제 이분들이 문제가 뭐냐면은 이제 점점 인구가 느는 거예요. 아, 이분들의 그렇죠. 인구가. 이 자식들은 또 다 또 이 극정통주의로 가서 예, 혈통으로 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2017년 되면은 전체 인구의 이스라엘 전체 인구가 900만 된다고 그랬는데 네. 100만 명이 돼 버려요. 이 친구들은 일도 안 하죠. 그다음에 군대도 면제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뭐 400명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제 이 정치적 영향이 커지다 보니까 다 면제예요. 그러다가 이제 일 안 하다 보니까 네. 학생들한테 또 이 사람 보조금도 줘요. 장학금 비슷하게. 거기다가 이제 그 학교 졸업하고 나면은 또 그 저기 복지 자금도 주고. 네. 그다음에 다둥이라고 또 식구가 아니, 많다고 또 아, 다둥이지. 아, 그러니까요. 저기 영웅이죠. 로또 아파트 무조건 되네. 그게. 그렇죠. 청약 가점으로 하면 10명이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고민이 되는 거예요. 보면은 이 친구들은 군대도 안 가. 이게 400명 뭐 500명 있을 때는 그래 뭐 독특한 집단이니까 그냥 그런가보다 싶은데 인구의 이제 십몇 프로 됐는데 네. 도대체 쟤네들 뭐지? 근데 얘네들이 이 친구들이 또 정치적 영향력까지 또 커집니다 보면은 당을 만들어요. 당을 만드는데 이 이스라엘 정치 같은 경우 재밌는 게 지역구가 없어요. 다 비례대표예요. 스웨덴도 이제 그런 네네네.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투표를 했는데 여러 이제 내각제 국가다 보니까 네. 이제 그 합종 연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자기 편은 무조건 이 극정통주의자분들은 다 이 당을 찍는 거죠 이제 보면은. 유대율법당을 찍는 거죠 이제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석이 아쉬운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 연정을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장관 한 자리 주고 그러면서 1977년에 이제 지금 네타냐후 총리가 있는 리쿠르당이 처음으로 집권을 하는데 네. 원래 그동안에는 계속 노동당이 집권을 하다가 리쿠르당이 집권을 하는데 연정을 맺었어요. 그때 조건이 뭐냐면은 병역 면제 상한을 철폐하는 거였어요. 아까 처음에 400명이라고 그랬잖아요 보면. 네. 조금씩 늘었는데 네 다 그리고 그 다음서부터 계속 이제 그 상급학교 진학해도 장학금. 그 다음에 대가족 복지 확대. 이런 것들을 계속 요구해서 지금까지 관철을 시켜온 거죠. 네. 표는 점점 늘어나잖아요. 그렇겠죠. 전체 인구의 12%쯤 되니까. 계속 수로 늘지. 10명씩 났는데.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도저히 이거 견딜 수가 없다. 내부적으로도 시위도 막 발생하고 그러니까 2014년에 이제 그 이 사람들도 다 징병한다. 라는 법안을 만듭니다. 도저히 이제 이 왜냐하면 중산층이 대규모 시위를 했거든요. 네.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면 우리 집총 거부한다. 우리 동원령 거부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온 거죠. 왜 누구는 총 맞아 죽고 누구는 집안에서 보면은 저러고 있느냐. 야, 거기는 서로 다 자발적으로 가는 줄 알았더니 거긴 또 그렇지는 않군요. 예, 그렇지 않습니다. 보면은 그것도 신화예요. 예비군 훈련 신화. 예. 그러니까 전쟁의 이 중동 전쟁에서 초반에 이스라엘이 되게 위기에 몰렸죠. 그때는 아무도 안 왔어요. 아 이길 것 같은 거예요? 이미 이제 전세를 이제 역전을 시켜가지고 네. 이길 것 같을 때 이제 다 숟가락 얹으러 간 거죠 보면은. 아니도 전 이 기조가 약간 반 이스라엘로 계속 그런다. 정부가 딱 모든 걸 잡아버리니까. 그래가지고 네. 뭐 유대 당연히 이제 이 정통 보수주의들은 이제 반대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2017년에 이제 그 헌법재판소까지 가요. 네.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이 면제라는 거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위헌이다라고 갔는데 이제 원래는 2017년부터 징병을 시작을 했어야 돼요. 근데 계속 반발을 하다 보니까 일단은 2020년 이제 내년으로 연기를 해놓은 상태고요. 그 이제 쿼터가 있어요. 그래서 다 무조건 다 가는 건 아니고 1800명까지만 이제 예외로 인정을 하겠다. 1800명. 예. 너무 적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나머지는 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군도 이제 고민이 많습니다. 아무것도 할 줄 모르고. 예, 받아봐요. 고문관이. 예, 고문관인데 도대체 이거를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 되느냐. 그래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공군 같은 경우는 이제 별도의 부대를 편성을 해서 앉아가지고 주로 할 수 있는 종교병? 뭐 종교병도 있지만 이제 컴퓨터나 이제 이런 걸 가지고 하는 어떤 이런 거를 시켜서 얘들한테도 뭔가 다른 세상이 있다는 걸 좀 알려주면 호기심이 생기는 애들도 있을 거고 그러면 나가서 취업도 좀 할 수 있을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국가가 이제 졸지에 그 취업 학원 역할까지 해야 되는 군대가 지금 이제 이런 상황이 이제 되는 거죠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 잘 납득이 안 되지만 네. 네타냐후 총리가 이제 몇 년 전에 이스라엘은 유대 국가다.
라고 이제 선언을 하고 그거를 네. 이제 법에다가 또 집어넣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떻든 간에 유대교의 규범과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건 당연히 그럼 유대국가라면 해야 되는 일이라고 되다 보니까 네. 사실은 이 문제는 상당히 이제 골치 아픈 그런 일이 되고 있는 지금도 거죠. 지금도 아직 해결이 안 된 모양이군요. 그러니까 내년부터 이제 전면 징집인데 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쉽지 않을 것 같죠, 보면은. 그래서 이 아까 김프로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모자들 쓰잖아요, 보면. 네. 근데 약간 여기도 종파가 또 다르게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준비하면서 이제 알게 됐는데 작은 모자 쓰시는 분이 있고 아, 큰 이제 뭐 이렇게 빵똥 모자 같은 그 아주 그 정수리만 가린 조그만 모자도 이제, 있고 예, 중절모 같은 비슷한 거 쓰고 다니시는 분도 있고 네. 옛날에 그 마귀할모 예, 쓰러운 이제 그런 네. 큰 모자 쓰고 다니시는 분도 있고 그러는데 네. 이렇게 다 까만색이 이제 기본적으로 색깔은 까만데 네. 이제 그 중절모 비슷한 걸 쓰시는 이제 이 정통주의자들은 하레디라고 부릅니다. 하레드. 하레디. 하레디. 예, 이 사람들은 원래 이제 그 동유럽 지금 이제 발틱 3국 네. 특히 라티비아 쪽에 이제 많이 계셨던 분들이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 상당히 이분들이 주도를 하는데 하레디라고 부르는 분이 이제 이 정통주의를 주도하는데 좀 엘리트주의 되게 잘난 척을 많이 하시는 그런 분들이랍니다. 보면은 그래서 이제 검은 양복에 하얀색 셔츠 중절모 이렇게 쓰면 아 저분은 하레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아까 이제 마귀 할머니 모자라고 그러셨는데 이제 되게 큰 어떻게 보면 좀 뭐 좀 약간 과잉스러운 좀 모자를 쓰고 다니시는 분들은 이제 하시드라고 하시드 예 하시드라고 하는데 이분들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머리로 경전을 이해하는 게 아니고 열심히 기도를 하시는 찬송하고 몸으로 이제 그걸 믿으시는 네네. 이런 분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검은색 롱 코트를 입고 좀 더운데도 그다음에 모자가 이제 원통형 이제 그런 이제 그 이상하게 생긴 이제 모자를 쓰는 분들은 하시드라고 이제 보통 부르고 그다음에 우리가 보통 유대교라고 생각하면 이제 작은 모자 쓰시는 분들 있죠. 이분들은 이제 그냥 보통 좀 모던한 어떤 정통주의자 사회생활, 네, 사회생활 이분들은 네. 사회생활 다 합니다 보면은 예예 예. 그러니까 나는 적극적 이제 유대교라고 이제 내보이시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이제 야물캐라고 부르던가요 보면은 이 모자 뭐 근데 이제 이런 모자를 쓰고 다니신 분들은 이제 좀 세속에 네네. 가까운 어떻게 보면 유대주의자 근데 그게 머리에다 어디 붙이는 거예요 어떻게 안 떨어지지 빈 핀이 있어요 핀 있죠 핀 살짝 이렇게 꽂아놓는 거죠 아 그렇습니까 예. 뭐 없이 그런 건 이렇게 다녀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유대 정통주의자분들이 이제 많이 계시는데 이분들이 이제 유대교 그러니까 이슬람 안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안에서도 사실은 이제 골치가 되고 골치 덩어리로 되고 있지만 해외에서도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요. 해외? 예. 영국이나 네. 미국에서도. 무슨 문제요? 그러니까 영국의 이 하레디, 그러니까 극정통 보수주의자들, 네. 중절모 쓰고 다니시는 네네. 이분들이 공동체를 이루고 이제 하시는데 한 3만 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이 사람들은 이제 따로 학교도 다니고, 따로 학교도 만들어서 자기들끼리 보내고, 네. 뭐 이러는데 어느 날 가정통신문이 나갔답니다. 어떻게 엄마가 여자가 운전을 할 수 있느냐? 엄마가 운전을 해서 애들 탑승하는 건 자제하십시오. 그래가지고 영국 사회가 또 한바탕 도대체 뭐냐 쟤네들 보면은 예 아니 그러니까 엄마가 운전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운전하면 안 돼 기계를 만지면 또 안 된다 뭐 무슨 물건을 아 이분들은? 예 또 아 돈은 벌어오라며 그러니까 돈은 벌어와야 되는데 아 참 상당히 이제 어렵죠 보면은 근데 이제 원래 영국에 있는 유대인들은 상당히 이제 세속주의적이고 개방적이고 이제 네. 이런 태도가 많았는데 원체 이분들이 출산율이 좋다 보니까 이 영국에 있는 유대교 집단에서 다수를 이제 점하는 상황이 이제 돼가고 있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을 잘 안 하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일을 얼마나 안 하냐면 영국에 있는 이 정통 보수자들은 남성들 중에 한 15% 정도만 풀타임 일을 한답니다 보면은. 와.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다 복지 체계에 편입되는 거죠. 애들도 많이 낳았겠다. 예. 그러니까 영국 정부 입장에서 보면은 아 상당히 답답한 거죠. 이게 골치 아픈 예전에 이제 작을 때는 그냥 뭐 너희들 그래 뭐 감안해 줄게 라고 생각하는데 영국 사람들은 예 뭐 한 명 뭐 1.5명 이렇게 낳는데 여긴 5명 7명씩 낳고 있다 보니까 이게 뭔가 좀 불편한 이웃이 네. 이제 돼가고 있는 이제 이런 면도 있고요 보면은 얼마 전에는 또 미국에서 또 한바탕 난리가 났습니다 보면은 미국이 그 최근 들어서 자꾸 홍역이 이제 자꾸 발병을 해요 아 백신 안 맞는구나 여기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미국 사람들 중에서도 백신을 맞히지 말아야 된다 맞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서 골치가 아픈데 원래 백신이라는 거는 집단 면역이거든요
일정 수준 이상은 다 맞아야 돼요. 그리고 나는 안 맞아도 안 걸렸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뭐냐면 프리라이더예요. 전체 집단에서 한 90% 정도 맞아주면 아하. 그 병들이 활동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안 맞은 사람들도 혜택이 가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걸 토대로 나는 안 맞아도 문제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건 되게 이제 나쁜 사람인 거죠. 아, 남을 위해서도 맞아. 남을 위해서라도 맞아야 되는 거예요. 보면은 맞아야 되는데 이 자꾸 이제 번지죠. 이 사람들은 안 맞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오늘 짠가요? 어제 짠가 이제 그 네이처인가 어디서 그 기사를 보니까 재밌는 기사 나오는데 홍역은 네. 정말 맞아야겠더라고요. 왜요? 홍역이 한번 걸리고 나면 그 기존에 열심히 주사 맞아가지고 그 예방. 있던 면역력 있잖아요. 네. 면역 세포가 기억 상실증에 걸린답니다. 아 다른 면역들도? 예, 면역 세포가 순간 이제 다 기억을 상실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홍역을 치르는 거야 정말. 정말 홍역을 앓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다시 다 맞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보면 홍역에서 회복되더라도. 옛말이 다 그 의미가 있네. 그 홍역이에요, 그게. 예, 맞아요. 그 홍역이 그 홍역이에요. 수두를 치른다 뭐 이런 얘기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면역계를 포맷시키는 거죠. 리셋 딱 버튼 딱 눌러가지고 원상복구를 시켜버리는 이제 이런 지금까지 주사 맞은 거 다 이제 예 리셋돼버리는 거죠 보면은. 백신 회사들 수준이 같아. 그래서 이제 2018년에 이제 대홍역이 돌았었는데. 뉴욕하고 뉴저지에서 전체 환자의 한 80%가 2018년에 작년에 뉴욕하고 뉴저지에서 전체 환자의 한 50% 절반 가까이가 발생을 해서 역학조사를 해보니까 유대인 이제 정통 보수주의자들이 거주하시는 빈도가 높을수록 많은 거예요. 보면 뉴욕 뉴저지에 많거든. 그렇죠. 엄청 많거든. 브루클린 이런 데 이제 또 많이 계시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 이분들 예방접종 비율은 이제 그 미국 평균이랑 그래도 90% 네. 92% 가까이 되는데 60% 미만인 거예요 보면은. 근데 이 사람들은 또 항변하는 우리는 너희들랑 잘 안 어울려. 우리끼리만 사는데 왜 우리한테 책임을 돌리느냐.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하고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이스라엘에 계신 분들도 이제 예방 접종을 안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에서 걸려가지고 와서 그래도 뭐 이제 그 뭔가 해야 되니까 네. 나가서 그래도 뭐 고기도 사러 나가야 되고 코시어 그 지하철 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옮기게 되는 거죠 이제 보면은 어떻게 안 옮기길 안 접촉을 할 수가 있어 뉴욕에서 자기네들끼리 맨날 지하철 타고 오면 그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뭐 한 1시간 정도 이제 이스라엘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렸는데 네. 좀 많이 다르죠. 그러니까 굉장히 그 전 선진국 이미지에 예. 일단은 그 대체로 소득 수준이 전체적으로 좀 높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좀 많이 했고 원래 소득 수준이 높으면 남을 잘 배려하고 예. 예, 좀 이렇게 그 서로 이렇게 뭔가 도와주려고 노력하는데 해외 여행을 많이 다니시는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숙소에서 이스라엘 애들 딱 만나면 아 이번 여행 힘들겠구나. 왜요? 왜? 배려심이 없어요. 이스라엘이? 예. 그 매너를 안 지켜요. 매너를 안 지켜요. 엄청 시끄럽고 떠들고 네. 남이 뭐라 그래도 네가 뭔데라고 막 대놓고. 이건 배려의 문제가 아니라 지능의 문제인데 그런 건. 그러니까 이제 선민 의식이라는 게 그런 식으로 작용해서 그렇다라고 이제 해석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사실은 여행 많이 하시는 분들은 다들 제 말씀에 동의하실 거예요. 이제 보면은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러니까 예의가 없다는 거네요. 결국 그 말은 이기적이다. 그렇죠. 예의가 없지, 예의가. 그러니까 예의라는 게 사실은 또 참 이게. 다른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스라엘이 저 창업 잘하고 학문 수준 높고 그러잖아요. 그 이스라엘의 이제 교환 교수로나 이렇게 가셨던 분들이 처음에 제일 당황하는 게 이렇게 뭐 강의나 뭔가 이렇게 해보면 네. 대든다는 거예요. 학생들이. What? What? 또 교수한테 뭐지야? 그게 맞는 말이야? 그러니까 되게 공격적이고 적대적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이제 보면은 근데 사실은. 이스라엘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그렇대요. 윗사람이 말하면 따르고 이런 게 아니고 너 왜 그렇게 생각하는데? 너 나한테 증명해봐. 너한테 그렇게 교육을 게... 받았구나. 예, 그러니까 내 생각을 확실하게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고 서로가 그렇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뭐 no problem 이런 거죠.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그 예루살렘이나 이제 테라비브 있는 대학에 가보면 도서관이 시끄럽답니다. 막. 어떻게 이게 도서관이냐 싶을 정도로. 아 토론을 자꾸 해야 되고. 책을 따지고. 보고 앉아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그거는 이제 그 공부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아니 근데 뭐 사실 성경에도 그 예수가 이 보면 되게 어린 나이에 그 보면 뭐 그 성전에 가서 그 대제사장들이나 이런 사람들 변증을 한다. 변증. 그렇죠. 변증법. 네? 예, 예. 그 논리가 논리로 깨져 이제 보면은. 막 논리로 깬다고.
그런 이제 전통이 있는 거지 보면. 그러니까 집에서 연습도 이제 그렇게 됐겠지만 어쨌든간에 그래서 이게 장점으로 발현하면은 우리 사회 같은 경우는 항상 그러잖아요. 밑에 사람들 하급자가 상급자의 결정에 따라서 또 이의 제기도 못하고 심지어 말 한마디도 못한다고. 그러니까 잘못된 결정인 줄 알면서도 쭉 간다. 이게 사실은 동아시아 3국의 특징이지 않습니까? 한중일 네. 한중일 3국에 보면은. 그렇죠. 예. 근데 그 대척점에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인 거죠. 여기는 뭐 상대방이 누구 됐든 일단 들이받고 보니까 보면은. 근데 그 와중에 이제 정확하게 서로 판단을 하고 어 틀리면 틀렸다라고 인정이 되다 보니까 이제 뭔가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보면은 처음에는 답답해 보여도 뭔가 바른 길을 찾아 나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회사를 조그만 회사 만들었는데도 엄청나게 싸우는 거죠. 한 세 명이 앉아가지고. 그래서 빨리 팔아버리는구나 CEO가. 아마 그런 면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답답하니까. 아 힘들다. 못했어. 아 힘들어. 아 힘들어. 정말 그럴 것 같아요. 안 들고. 네. 여기까지만 하자. 여기까지만. 그럴까요? 네. 여기까지만. 아 이스라엘 아주 흥미롭네요. 예. 이스라엘 여기까지만 하자는 건 회사를. 에이, 그래. 하자는데. 아, 그런 그 얘기예요. 나의 말에 굉장히 권위를 느끼는구나. 아, 근데 시간도 얼추 다 됐어요. 어, 그런가? 예, 시간도 꽤 많이 걸렸지. 저는 뭐 이스라엘에 대해서 오늘 좀 뭐 사실은 이제 편견을 바로 잡으려면 좀 네. 한쪽으로 좀 과도하게 좀 이렇게 이야기하는 면도 분명히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장점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실용적이에요. 그러니까 윗사람 그렇지. 말에 대해서도 대들기 때문에 네. 문제가 생기면 바로 고쳐야 되고 그 한정된 자원을 동원해가지고 뭔가를 가야 되는 데 대해서는 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면서 네. 또 상당히 그 유연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놀란 사진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주로 헤즈볼라랑 많이 싸우잖아요. 정규군 투입해서 싸울 때도 있고 그러는데 그 이스라엘군 부대 이제 주둔지죠. 풍경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멀티탭이에요. 멀티탭 쫙 깔려 있고 핸드폰 충전한다고 쫙 깔아놓은 거예요. 보면은 그 전쟁터에서도 다 스마트폰 하고 있어요. 예, 스마트폰 쓰면서 보면은 예. 카톡하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이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이제 잘못된 전쟁 때 잘못된 작전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당했다라는 것들을 뭐 신문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군인들이 노골적으로 막 깝니다. 기고해요? 예, 기고합니다. 지금 시대가 바뀌었는데 아직까지도 뭐 1980년대 교류로 가니까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러면 또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해결책을 내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또 문제 해결책을 내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무기 중에서 이스라엘 무기가 싸고 좋은 게 많거든요. 어떻게 그 가격에 그 품질을 만들지? 싶은 어떤 이런 또 실용적인 면들이 네, 있는 네,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은 우리나라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하고 참 섞이기가 힘들죠. 보면 내가 그거 진짜 경험한 사람. 눈치도 없고요. 우리나라 입장에서 아니, 봤을 때는 우리 내가 뉴욕에서 비즈니스 때 그 랜드로드가 거의 뉴욕은 다 랜드로드 집주인이 다 이 상가 주인은 다 유럽 주의시라고 보면 되는데 네. 한번 얘기했나? 부친상을 당했다는 거야. 안 나왔더라고. 그래서 아, 그 이름이 일라이예요. 일라이 어디 갔냐 그랬더니 자기 아버지 죽었다는 거야. 근데 내가 갈 필요도 없어요. 그건 뭐 친구도 아니야 사실은. 그냥 여긴 랜드로드 나는 거기 렌터 한 사람인데 뉴저지 남부까지 내가 차를 몰고 한 시간을 가가지고 문상을 갔네. 근데 갔더니 진짜 한국식으로 해. 집에서. 퓨너럴 저기에서 하는 게 아니라 집에서 하는데 아들들만 이렇게 앉아 있어요. 공통점이 뭐냐면 여기를 찢어 마이사스 그 여기를 쪽 찢어 가슴이 찢어진다는 뜻인가 봐 네. 그런 거 같네요. 그러면 찢어지게 아프다. 마이사스를 찢고 찢어서 남자들만 이렇게 앉아 있어. 그러면 가서 이렇게 인사하고 뭐도 좀 음식도 줘. 그렇게 해서 왔다. 그래서 그리고 또 100불 넣어가지고 또 딱 줬더니 또 넙죽 잘 받아요. 그래서 오면서 내가 그런 생각했지. 야 다음 달에 렌트 갱신인데 절마 이 정도 했으면 뭐 스테이 하겠지. 나 이렇게 생각했지. 근데 문상 끝나고 왔어. 그래서 보제 그랬더니 제이콥? 응? 5% 오케이? 그 내가 야 진짜 약간 그런 거 있잖아. 내가 한 시간 반씩이나 걸려가지고 야, 진짜 그,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어? 그리고 야 그때 와서 고마웠고 어? 그래 내가 뭐 그렇게 앞뒤를 좀 해야 되는데 제이콥? 5% 오케이? 아 진짜 이 컨트랙에 관한 한 진짜 피도 눈물도 아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 단계를 넘어서야지 친해져.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는 없는 거죠. 너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런 말은 안 하는 거죠. 절대 없어요. 그러니까 계약은 계약이고 계약은 계약이야. 이런 일이다 보니까 비즈니스 이즈 비즈니스. 그러니까요. 그 얘기를 입에 달고 살아요. 비즈니스 이즈 비즈니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난 아빠한테 간 것도 비즈니스야 임마 이렇게 뭐 혼을 내시지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제 일각 머니백 일각에서는 이제 그 이스라엘 사람들 여행객들이 이제 앞으로 많은 교육을 당할 것이다. 그래서 누가 교육을 시키는데 그랬더니 중국 그렇죠. 중국 관광객들하고 한번 이제 부딪혀 보면은 서로가 아마 일진일퇴 공방전을 벌이지 않을까. 아, 그렇습니까? 실제로 보면? 건물을 사이에 두고 네. 중국계와 이스라엘계가 엄청 싸우는데 미스 밀려 슬슬슬슬. 이스라엘 여기는 그냥 갖다 밀어 붙여 버리니까 그리고 못 들은 척해 영어 안 된다고. 야, 이스라엘 얘기가 아주 흥미로운데 이스라엘 이야기가 오늘로 끝나는 건 아니겠죠? 예, 뭐 그래도 네. 아마 중동에서 이야기할 거리가 제일 많은 나라 중에 하나가 이란하고 이스라엘인 것 같은데 한 번 정도는 뭐 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사실 맞배기 이스라엘에 대한 편견을 좀 바꿔준다. 제가 이스라엘 대사관에서 또 항의를 받지 않을까 또 이런 또 두려움도 좀 들긴 하는데 자, 뭐 혹시라도 팩트 틀린 거 있으시면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저희가 한번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스라엘 이야기 에피타이저로 아주 가볍게 한번 먹어봤고요. 다음 시간에 이스라엘 본격적으로 한번 찻사치 해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레어던으로 함께해 주신 자 우리 법무법인 율촌의 최준영 박사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